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1일 날 4.15 총선을 다룬 그런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한 달 뒤에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두 권이 나오는 거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을 이제 펴내면서 여전히 참 젊은 날 가졌던 생각처럼 사람의 본 바탕이란 건 크게 변함이 없구나, 열정이 있는 거죠. 옳은 일을 지키려고 하는. 예. 여러분들 이 책의 2권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에서만 총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102만 표 차이를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00전국 차원에서는 262만 표 차이가 났고 서울특별시에서만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4만 7,077표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240만 표 차이만큼 뭐죠? 후보별 득표수를 정감 이동시킨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02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에서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서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을 제거하게 되면 후보별 진짜 득표도 추정치에 근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102만 표 차이가 났다는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가 아니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만들어낸 숫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an-made number라는 거죠.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어제 올린 거죠.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숫자를 다 분석해 보니까 숫자사의 정확한 뭡니까? 일정한 공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진짜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복원할 수 없어야 되고 규칙성이 없는 난수, 자연수, 무작위수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최종 결과물인 총득표수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착한 뭡니까? 예, 숫자를 만든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른바 조작값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를 다 이렇게 주물른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민족과 사회가 뭐 온전하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침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이란 자리를 떠나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뭡니까? 용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그런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해 난망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102만 표라는 것이 후보별 진짜 득표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정치죠. 예, 추정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차가 난 겁니다. 이거를 다 침묵하고 덮는 그런 사회는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들 총을 들 겁니까? 이런 부정의가 만연한 그런 것을 침묵하는 사회를. 제가 뭐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일부 분들은 지금 뭐 좀 더 기다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양반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한 겁니까? 예? 국민들한테 이런 가짜를 다 가짜 득표수를 이런데 알려주고 진짜인 것처럼 입을 닦고 있는 거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예, 얼마나 여러분들 예? 거짓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방송 드렸다시피 자, 이 선거 문제를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잘 해결해 가지고 이제 참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체제가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 체제가 바뀌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완간할 수 있도록 예. 구입도 해 주시고 또 주변에 구입하셔서 정책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